건강하고 맛있는 황금향과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요거 뭔지 아시죠? 고사리. 고사리를 벌써 땄습니다. 이건 3월 20일 날 영상입니다. 지금 요 이제 2차로 여기 있는 고사리 온실 가에 있는 이 고사리를 저 언덕으로 옮겨 심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컸어요. 요 이제 작년 영상입니다. 작년에 집 근처 요렇게 언덕에 이렇게 고사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요만큼을 따가지고 이제 삶아서 말리기도 하고 한 주먹은 또 냉동을 해놨어요. 국을 한번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고사리 따는 것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고사리는 요렇게 생긴 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요럴 때 이제 이 잎이 벌어지기 전에 요렇게 오므려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요때가 연하고 대두 굵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따서 요거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을 요렇게 따서 말려가지고 이제 1년에 이제 뭐 차례상에 쓰고 제사에 쓰고 이제 요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삶는 건데요.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말캉하게 삶아서 그냥 말리는 거는 어차피 울구니까 그냥 말려요. 바로 삶아서 바로. 근데 요거는 이제 독을 좀 빼고 이렇게 먹으려고 물에 담그는 건데요. 하루 저녁 담급니다. 요 빨간 거 요거는 이제 3월 20날 딴 거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기 없는 데서 따서 이렇게 배가 빨개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딴 거를 끊어다가 딴 거를 냉동실에 놓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서 요거로 이제 국 끓일 겁니다. 요거 색깔이 틀리죠. 요 빨간 거는 물기 없는 데서 이렇게 새싹이 나서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국 끓이는 거, 고사리 국 끓이는 법.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게 고사리 국 끓이는 거를 먹어봤는데요. 되게 맛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요거 빨간 거는 이제 얼마 전에 딴 거고, 요거 이제 파로소름한 건 작년에 딴 거, 냉동했던 거 꺼낸 겁니다. 이제 고사리를 이제 알맞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제 국 끓이는 거. 제 어릴 때 시골에서는 모내기 할 때 이 고사리 국을 끓여 먹었던 끓여서 이제 줬던 기억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소고기를 넣고 하면 좋은데 이제 집에 소고기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옛날식으로 이제 한번 해는 겁니다. 들기름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제 오늘 옛날에 그 고사리국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에 이게 시골에서는 모내기 할 때쯤 되면 이렇게 고사리국을 끓여서 먹으면 국보다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한참 볶아줍니다. 직간장, 조선간장이라는 책이죠. 이제 직간장을 해주죠. 해주죠. 조금 짜지 않을까? 생각 없이 막 넣네, 지금. 간이 배도록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꼭 쌀뜨물로 끓이더라고요. 시골에서 보면. 이건 어릴 이렇게 이제 참기름과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지금 이제 요거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아주 달달 볶아야지 아주 이렇게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쌀뜨물을 부어줬습니다. 쌀뜨물은 이제 아시죠? 이제 두 번째까지는 버리고 세 번째 쌀뜨물을 받아서 놓고 이렇게 아주 푹 끓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 요거는 이제 그냥 걷어줬어요. 요거는 뭐 쌀뜨물에서 생긴 거품이니까 그냥 제 그래도 그냥 싹 걷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맛을 보겠습니다. 간장을 조금만 한 수저, 두 수저 넣은 건데요. 그래도 싱겁네. 파 넣어주고요. 마늘, 그리고 마늘 넣어주고요. 한 스푼 끓여줍니다. 이거는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넣고 볶았어요. 이제 볶다가 아까 이제 나중에 들기름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섞어서 넣고 볶다가 달달 볶다가 이거 싱겁다. 이거는 그냥 자연의 맛입니다. 이제 이거 조미료 하나도 안 넣은 자연의 맛. 그냥 쌀뜨물만 넣고
조미료 같은 거 이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맛있다.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 그냥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여기 조미료를 한번 넣어볼까 조금. 이럴 땐 참치액 같은 거 하나 조금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가면서 양념 있나 찾아보고요. 여기다가 물깨가루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볶다가 같이 끓이면 맛있을 건데 소고기 있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끓여볼게요. 맑게 시골 옛날에서 시골 먹던 맛으로. 아우 맛있다. 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끓였습니다. 밥을 떠왔어요. 밥을 한 숟갈 말아서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콩밥 해서 이제 고사리 국에다가 해서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아유 뜨거. 맛있다. 이거 이거 국물에 이게 뭐냐면 돌나물 물김치 국물이랑 해서 뜨거워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밥도 뜨겁고 금방 한 거라 이 고사리가 쫄깃쫄깃한 게 그냥 바로 삶아서 냉동실에 넣었던 건데도 아주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 건더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옛날 맛. 엄마 고사리국 끓여서 먼저 먹고 있다.